어린 시절 전 자존심이 강하고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정을 감추고 괜찮은 척, 의연한 척 하면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성당을 다니면서도 유교 문화가 강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본심의 저는 더 꽁꽁 숨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전 아닌 척, 괜찮은 척, 태연한 척 했죠. 배운 대로요.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억지로 자신을 포장한 적이 있으신가요? 들킬까 싶어 결국엔 나 자신조차도 속이게 되죠. 저 역시 그랬어요. 꽤 괜찮은 외부의 평가와 달리 저는 힘겨웠고 아팠습니다. 가식적 위선자, 누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이런 돌들을 던져대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난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갑자기 미아처럼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된 혼란에 왜 살까 하는 회의감까지 들었을 때 기적처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게 지쳐서 아무 의욕도 없는 나에게 주님은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처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분 앞에 온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고, 그제야 저는 제가 어떻게 해도 도저히 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두려움과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 서니까 저는 이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을 죄만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100번 지옥에 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옥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무심히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많은 십자가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루 만에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요, 하루 만에. 죄인이라는 운명에 좌절하고 지옥이라는 미래에 두려워 떨던 저는 예수님과 관계된 자,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의인이라 낙인 찍힌 자, 천국이라는 미래를 보장받은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겨우 이런 저를 위해 감히 주님께서 몸소 피 흘려 주셨다는 게. 그런데 그 피가 너무 진하고 처절하게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피 아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피 아래 숨쉴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바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것만도 너무 커서 남은 평생을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주인을 섬기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이런 사실들이 저를 기쁨으로 채워주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속에서 하루를 지나가게 해줍니다. 섬세하신 주님의 인도 속에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큰데요. 그럴수록 제가 가장 자격 없는 종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를 슬프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는데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운 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을 주위에 알리기 두려워서 전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주님 앞에 많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언제나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부끄러운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늘 새 힘을 부어주시죠. 그분의 기쁘신 방향대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항상 함께하는 것, 저 자신을 부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제 남은 유일한 꿈입니다.